사설 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높은 층계를 오르시오. 우리 이 승매상을 얻었을 때는 너무도 너무도 시청해지신 아버지 장모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삼가 인사를 올렸습니다. 아버지 장모님, 인민의 승복답게 일을 잘하겠습니다. 부디 건강하십시오 라고 말씀 말리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. 우리 아버지 장모님께서 우리 일터에 얻은 그 격정의 한해가 식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이런 병력 같은 사색이 우리들한테 전해질 줄 꿈이나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? 장모님 가시면 안 됩니다. 모셨던 그 기쁨에 넘쳐 장군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인민의 참된 중복으로 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댔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.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. 장군님, 세월을 다시 달래서 우리 장군님 다시 오시게 해주세요. 우리 장군님 뵙고 싶었는데 정말 뵙고 싶었지. 우리는 장군님 한 분만 계시는 우리 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대장 동지를 더 잘못해서 주체형 명예업을 끝까지 완성하는 길에 우리 있는 여력을 다할 것이며 인민의 참된 침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